자, 안녕하세요. 개늑씨입니다. 자, 개늑씨 오늘 방송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업 도전기 그 이야기를 계속 시작할 것이고요. 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찰 음식을 판매하면 어떨까라는 그 생각과 전체적인 컨셉을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은 거기에 좀 세부적인 항목을 더해서 오늘은 저 인테리어 부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던 거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이, 뭐, 제가, 이런 한식을 팔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 뭐, 브라질에서, 뭐, 브라질 어떤 푸드트럭에서 전통 음식 판다는 것을 계기로, 저도 우리 전통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푸드트럭 특징으로 접근성이 좋고, 그 다음 이색적. 제가 이거 이색적은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이색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있지만,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제 단가를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한다. 그래서 이 사찰 음식이라는 이색적인 한식을 통해서 단가를 높임으로써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도 이윤을 낼수 있는 그러한 판매, 그러한 것을 한번 메뉴를 선정해 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한식의 인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기본적으로 뭐 이색적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제 조금 더 나가면 말씀드렸듯이 이색적이 아니라 고급적인 한식이 되는 그러한 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드트럭의 접근성이 좋고 이색적이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문제점으로 여러 개가 있지만, 이제 허가를 내주는 장소가 이제 인적이 드문 공원 같은 경우가 있다라고,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러한 여러 개를 예, 조합을 해서, 그러면 공원에서 판매를 해야 된다면 어떤 음식을 판매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고, 이제 거기에 이제 한식이라는 사찰 음식이라는 그러한 것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제가 그 공원에서 푸드트럭으로 사찰 음식을 판매한다면 우선 인테리어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라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다면 이 과정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인테리어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저 당부의 말씀, 그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 뭐 이런 것을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언제부턴가 며칠 전부터 이제 몇주 전부터죠. 이제 창업에 관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이거는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제가 창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을 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 아이템이 괜찮다고 했는데 막상 이것을 했는데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담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게 누구한테 아 이런 거 하세요라고 이게 권유하거나 뭐 이런 영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도는 그냥 제가 창업하는 과정을 이제 홍보하는, 그다음에 그러한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이제 뭐 뭐를 이제 컨셉을 어떤가 아니면은 뭐 생각 아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이런 것을 제 영상을 보고
하시게 된다고 하면은 뭐 저로서는 영광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이 조금 더 생각하시고 본인이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이 영상 보고 그대로 따라 했는데 망했어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가슴 아픕니다. 그 다음에 저로서도 뭐 본래 그런 목적으로 올린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또뭐좀 가슴이 아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창업을 하시는 분뭐이 영상을 보고 뭐아 이런 거다라고 창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정은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거이 부분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지금 사찰 음식을 뭐 이렇게 홍보하고 PPL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히, 아, 사업상, 이러면 어떨까라는 거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불교 신자는 아닙니다. 자, 좀 서론이 많이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테리어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공원에서 푸드트럭을 해서 그 안에서 사찰 음식을 판매하게 된다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저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사찰 음식이라는 이색적인 것을 판매하니까 아예 인테리어도 이색적으로 사찰 느낌을 강조해서 아예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방법. 아니면 이제 종교적인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인테리어에서는 사찰적인 느낌을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약간 전통 가옥 느낌으로 이제 그 인테리어를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제 판단에 의해서 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는 본인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쪽을 맞춰가지고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일단은 그러면 제 사찰 느낌을 강하게 준다라고 인테리어를 했을 경우, 저 같으면 어떻게 인테리어를 하겠냐,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일단은. 하나는. 사찰 느낌. 살려. 그다음에 혹은 자, 일단은 일단은 사찰 느낌을 살리는 방향을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할 거냐? 저라면은 일단은 트럭이 있잖아요. 트럭 위에다가 기와를 얹힐 거예요. 기와 단청 포함해서 이렇게 단청을 위에 올릴 거예요. 정말로 어디서 봐도 저게 뭐 전통 가옥이든 저게 사찰이든 해서 그 기와를 바로 올릴 거예요. 눈에 확 띄게. 자, 그러면은 일단 눈에 확 띄겠죠? 공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인테리어를 하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요새 그 푸드트럭을 보면은 다 그렇게 돼 있죠? 이제 정면에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아니,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고 있는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초창기에 봤을 때 초창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게 쭉 올라가면 이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고 이제 사람들이 저기서 뭐가 나올까라는 뭐 심리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게 되면은 그리고 안이 전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트럭 내부가 전부 다 공개가 된다는 얘긴데 자, 이것은 뭐 사람들한테 제가 앞에서 봤지만 기대감을 주거나 뭐 안에 내부가 전부 공개되면서 신뢰감을 주고 뭐 이러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든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니까 자, 요거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일단은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뭐 쉽게 말하면 창고로 쓸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냥 막 이게 뭐 식자재나 뭐 재료들은 막 넣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없다는 얘기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24시간 그러니까 일하는 내내 사람들한테 노출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일하는 사람이 약간 좀 피곤합니다. 그게 상상 이상으로 상당히 심리적이거나 체력적으로 부담이 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도 약간 뭐 잠깐이라도 눈을 피해서 쉴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공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 이게 그 내부가 전부 다 공개되는 것을 저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차려진 사찰 음식을 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식자재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 식자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 또한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고로든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공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전면적 이게 전면 이게 올라와서 전면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이런 것을 저는 이제 추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야, 그러면은 너는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생각한 거는 여닫입니다. 그래서 이그 정면 부분에 이거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러한 현관문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밤만 공개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푸드트럭을 꾸미면 어떨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어요. 1톤 트럭에 밤만 공개가 되면 뭐 주문을 받거나 음식이 나가거나 하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할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1톤 트럭에 밤만 공개를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조금 더 오픈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는 여닫이 문을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 여닫이 문이라는 것을 제가 쉽게 미닫이 문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 가게 그냥 지금은 많이 없지만 예전 그 가게들 보면 셔터라는 걸 많이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문을 잠그고 이게 셔터를 내려서 이제 한번더 잠그는 그러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셔터가 표준한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것을 옆으로 세워놓는 거죠. 옆으로 세워놔가지고 이제 옆으로 이렇게 열리게끔 그런 장치를 해놔서 만약에 만 3분의 2 정도 뭐이 정도 오픈이 돼야 된다 하면은 이제 3분의 1 정도의 그러한 장치들을 마련해서 이거를 쭉 폈다 접었다 할수 있는 그래서 전부 다 공개하지 않고 필요한 양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창고로 활용하는 그러한 공간 활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인테리어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선 정리를 하면 지붕에 기와를 설치하고 이거는 고정이 되겠죠. 위에 딱 날라붙어서 고정이 되고 설치하고 그다음에 오픈해야 되는 면만 문을 설치 오픈해서 이제
창고나 휴식 공간 활용.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 좀 살펴봐야 될게 있죠. 이제 외관은 어떻게 할 거냐? 잠시만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그것을 잠깐 뭐 인터넷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찰들 있는데, 이 사찰들 인테리어는 보통 요런 느낌 많이 나죠. 조금 더잘 보이는 것을 보면은, 요렇게 보면 되겠군요. 요거 보이시나? 잠시만요. 사찰은 좀 붉은색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요 색깔들을 조금 더 이제 붉은색을 많이 줘서 이제 사찰 느낌을 많이 준다. 뭐 그러한 인테리어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이네. 지금 제가 이게 설정이 제가 잠시 미리 확인을 안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금 안 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시면 여기 사찰은 보통 요런 느낌, 요 사진을 보시면 되겠구나. 요런 느낌이 많이 나죠. 여기 붉은색 나무를 거의 붉은 칠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은 약간 노란색 비슷하게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요러한 느낌으로 이제 정면 옆에 뒷면과 뒷면을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와는 이미 올라가는 김에 이렇게 단층까지 확실히 올리고, 요런 가게 이름 현판이라고 그러죠. 가게 이름 현판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로 푸드트럭인데 절 느낌이 나게끔 그러한 인테리어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외관은 말씀드렸고, 이제 안에 내부도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보이는 부분은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찰하면 원래 이제 탱화 같은 거, 불상 같은 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그런 너무 강하게 느낌을 주면 사람들이 좀 부담스럽고, 뭐 무당집이야? 무속인이야? 뭐 진짜 절이야? 뭐 약간 요런 느낌이 너무 강하게 들것 같아서, 그 안에 그 보이는 부분은 이제 전통 가옥 느낌으로, 그러한 느낌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포인트를 주고 싶으면 뭐 포인트 같은 거 한두 개 이렇게 해서 이제 안은 좀 부담스럽지 않게 꾸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 이제 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가든지 수납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동선을 어떻게 짤 것인지, 뭐 이런 거 안에 이렇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거는 이제 메뉴가 정해지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리에 대해서 이제 조예가 깊거나 많이 알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 부분은 공부를 하면은 제가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이렇게가 어떻겠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때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내부 공간 뭐 냉장고를 몇개 내야 넣어야 되고, 냉동고를 몇개 넣어야 되고, 아니면 뭐 수납 공간이 뭐가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춰서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바깥에는 이제 얘기해야죠. 이제 또 이왕 사찰 느낌을 강하게 냈으니까 이제 바깥에는 이제 연등이라고 그러죠. 뭐 연등, 멱줄 한좀 이것도 많이 들어가면 과할 것 같고 한 세네 줄 포인트로 연등이나 아니면 조그만한 석등 아니면 탑 아니면 종뭐 이거 한두 개로 약간의 이제 포인트를 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이제 외부를 하나 꾸미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저 웬만하면 평상을 하고 싶긴 한데 평상이 공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효율성이 그렇게 좋다라고는 제가 그런 느낌을 못 받아서 이제 테이블을 놓거나 아니면 평상을 놔서 이제 손님들이 먹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도 빠질 수 없죠. 이제 근데 여기 또 목탁 소리 나면 너무 좀 과하게 투머치라 그러죠. 과할 것 같으니까 이제 자연의 소리. 자연의 소리에 기본으로 한 그러한 음악들을 깔아주는, 뭐 약간 이러한 부분으로 저는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야, 이게 뭐, 저는 이제 이것을 좀더 세세하게 뭐 그림까지 보여드리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조금 제가 시간적으로 부족하고 그 다음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자세히는 못했습니다. 이제 뭔가 정리가 되고 이제 제가 조금 더 이제 이쪽으로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는 상황이 이제 오면은 그때 조금 더 제가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트럭 주변은 이제 붉은색과 노란색으로 배합 꾸밈 그 다음에 연등이나 석등 종 탑으로 외부 포인트 그 다음에 평상이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평상이 왠지 이런 사찰 음식이나 이런 건강식 같은 거 먹을 거면은 약간 좀 평상에 양반다리로 앉아서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도 평상을 하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효율성이 조금 약간 그 부분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평상이나 테이블 준비, 테이블 그 다음에 자연의 자연 음악 준비. 자, 제가 생각한 뭐 인테리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 전통가옥 느낌으로. 네, 전통가옥 느낌을 살리는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거는 뭐 저의 생각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기와 올리고 이제 오픈 면만 이제 미닫이문이나 그런 인테리어를 통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이제 근데 이제 전통가옥 느낌을 살리면은 이제 완벽히 사찰의 이색적이다라는 강력한 느낌은 줄어들게 되죠. 이제 줄어들고 이제 그 줄어든 만큼은 이제 건강식, 한식, 뭐 전통, 뭐 이러한 느낌으로 그 느낌은 약간 채워야 되는 그런 약간의 이렇게 되면 밸런스 조정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인테리어 방향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느낌은 감소, 이제 건강식 느낌으로. 혼용 이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이제 뭐 어차피 이게 절이나 전통가옥이나 기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이제
바깥의 외관 색깔을 어떤 걸로 하냐의 차이일 뿐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와 올리고 이제 앞에 문도 이제 붉은색보다는 이제 갈색이나 뭐 이런 것들로 뼈대를 잡고 그 다음에 노란색들 노란색 대신에 흰색 같이 깔끔한 것으로 이제 외관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에 이제 연등 석등 뭐 종탑 뭐 요런 거 대신에 장독대 같은 것을 갖다 놔서 이제 포인트 편안한 느낌을 주는 전통 느낌을 주는 그러한 방향으로 생각을 했고 이제 평상이나 뭐 테이블은 뭐 똑같이 해서 배경음악도 이제 자연의 소리 뭐 요런 것으로 이제 꾸미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공원에서 푸드트럭을 한다면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좀 준비하는 시간이 짧고 뭐 없어가지고 조금 더 자세히 준비하지 못한 점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제 제가 이제 곧 뭔가 정리돼서 조금 더 시간을 더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오면 조금 더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저의 생각도 구체화시키고 그걸 공유해서 서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서로 조금 더 저도 발전하는 그러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번에 제가 만약에 창업에 관련된 영상을 올린다면 이제 사찰 음식, 그다음에 이제 메뉴 구성, 가격대, 거기에 따른 뭐 원가 계산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약간의 다음 그 차, 제가 이 내가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그것을 할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리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좀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가 이제 그것을 공부할 수 있을지, 그건 어느 정도 지식을 알수 있을지는 제가 그거를 장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메뉴 편성이나 뭐 가격대 이런 거는 제가 준비된 대로 올리고 이제 다다음 주는 이제 꼭 그것을 올린다라고 제가 그거는 장담을 못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도 저 TV 개는 씨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의 창업 도전기 시청해주시고 봐주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